오늘도 전화 주세요. 자, 오늘 행운의 여보세요는 깜짝 특별 손님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누굽니까? 궁금하죠?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특별 손님 나왔어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예. 와. 나는 솜사탕구이 민호 뿌잉뿌잉. 아 뿌잉뿌잉. 아 뿌잉뿌잉 정말 잘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 저희가 본의 한이를 위해서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바로 음악 주세요. 행운의 여보세요. 본대도 전화 주세요.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주실지 함께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아고등학교 3학년 신동우입니다. 아, 신동우 친구. 오케이. 신동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돌려 돌림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저 친구. 어떤 네.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요. 왜요? 좀 좋아 보여요. 저 없어서요. 받고 싶어요. 아, 좋아 보이시구나. 이 똑똑한 네. 시계를 그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드려요. 돌림판. 와. 진짜 우리 또 위령님들 나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또 후끈후끈하고 아 정말 흥분의 동안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또 그거 가져오시나요? 특별한 선물을 또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요? 나와주세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고르실 수 있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판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붙여볼까요? 아, 예, 마음에 드시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오늘은 꼭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온다니까. 무승훈이랑 아. 손민호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이는 김진우 좋아한다던데. 자, 네. 아, 이 스마트워치 반이네. 절반이네요. 아, 그죠? 네. 확률이 높았어요. 아니, 근데 그거, 그 절반이면 네. 그 확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너무 그. 아, 근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위로 형님들 중에서 송민호 형님이랑 또 이승훈 형님 나오셨으니까 또 어제 제가 이 보니가 어제 또 스마트를 뽑았거든요. 스마트워치를. 기운을 좀 나눠드릴게요. 야, 뽑으세요. 화이팅! 그래도 안 나와요.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 좀 기다렸을 텐데 오늘 행운의 주인공 전화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친구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삼일초등학교에 다니는 강현정입니다. 아, 강현정 친구. 자, 우리 현정 친구를 위한 행운의 돌림판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현정 친구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왜요? 동생이 갖고 싶어해요. 아, 동생이 갖고 싶대요. 자, 우리 현장 친구의 동생이 그 스마트워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너 형님들이 멋지게 돌려줄까요? 자, 돌려 돌림판.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시작! 돌려 돌림판. 갑니다! 가자! 제발! 스마트워치! 나 지금 세치에 설마! 이게 수상한다! 아이고. 이게 네 칸이 다 돼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아, 뭐, 자, 한마디 해주시죠, 현정 친구. 어린 친구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어린 친구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어린 친구,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특별히 위너 사인 CD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런. 괜찮으세요? 네. 아, 좋아하네요. 축하해요. 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 친구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있어요. 뭐예요? 오늘 제 생일인데 보니안이랑 위너 오빠들이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현정이 예, 예. 생일을 축하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와, 오늘 또 특별
스페셜에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맞아 현정 친구 보내고요. 자 우리 현정 친구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 저기 어린이 스킨케어 세트 본양이가 선물 보내줄게요. 현정 친구 안녕. 네 어떠셨습니까? 네. 민영님도 어떠셨어요 오늘? 아 오늘 기분이 굿굿 베리 굿. 아 저희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자 내일은 신나는 쇼. 재밌는 쇼. 채색의 가을쇼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그렇죠. 즐거운 이야기를 꾸며드릴 내일의 채색의 가을쇼. 내일도 기대해 주시오.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보고 또 보고 내일 또 보기 약속.